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dođe Isus u krajeve Cezareje Filipove i upita svoje učenike, što govore ljudi, tko je sin čovječi? Oni rekoše, jedni da je Ivan krstitelj, drugi da je Ilija, treći opet da je Jeremija ili koji od proroka. Kaže im, a vi, što vi kažete, tko sam ja? Šimun Petar prihvati i reče, ti si Krist, pomazanik, sin Boga živoga. Na to Isus reče njemu, blago tebi Šimune sine Jonin jer ti to ne objavi tijelo i krv, nego Otac moj koji je na nebesima. A ja tebi kažem, ti si petar, stijena, i na toj stijeni sagradit ću crkvu svoju i vrata paklena neće i nadvladat. Tebi ću dati ključeve kraljevstva nebeskoga, pa što god svežeš na zemlji, bit će svezano na nebesima, i što god odriješiš na zemlji, bit će odriješeno na nebesima."

오늘 교회는 베드로 사도자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축일은 매우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내오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 베드로에게 가장 큰 권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시몬이라고 불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게파라는 이름, 베드로 즉 바위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위다. 모든 교회 모든 교회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 교에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후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로마의 주교들과 교황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즉 교황 수위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황과 주교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 주교가 있어야 합니다. 교황님이십니다. 또 교황이 없다면 주교가 없다면 교회는 제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자선 단체나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 어떤 자선 기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베드로가 있으며, 주교단이 있습니다. 주교단. 네, 우두머리는 교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어떤 민주주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에 여러 단계들을 만드셔서 각 신자들마다 자신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교회의 조직체는 주교단을 통해서 이끌어 지고 있고 그 우두머리는 교황님 이십니다 저에게 분명한 것은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에 오르도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랜 세기 전에 오래 전에 주교나 교황들이 제대로 교황답게 주교답게 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임무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또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듯 그들도 예수님처럼 돌아가시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은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2000년 동안 사실 교황 예맞겼지 않은 교황들이 있었고 주교에 맞겼지 않은 주교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혹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역사 속의 이런 사건들, 교회사 속의 사건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적이고 신성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는 신성한 것보다도 인간적인 것이 우월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황님과 주교단과 사제단과 신자 모두의 소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속해서 살아가면서 선택된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백성, 그래서 자신들의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 교회 밖에 머물 수 없고 또 교회 이론이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나 혹은 교도권을 부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혹은 교황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헤리체고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즉 시몬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어떤 예언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제체 두 번째 격에 해당하시는 분, 그분은 하느님 자체이십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분, 늘 하느님이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정말. 큰 행운 아들입니다. 즉,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취하셨지만, 죄만을 짓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드셨고, 하늘의 아버지 품에 속해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혈, 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기본이고, 우리 그리스도계 신자들의 확고한 신앙이며 희망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부활로 들어간다는 영원한 삶이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면, 오랜 세기를 거쳐오면서 혹은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교회는 끝까지 보호받을 것이며 신자들은 이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잃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죄를 지어 왔습니다.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 이름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성인인성교원교 안보를 이 새께서는 용감하게 인류 앞에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온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특별히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청했습니다. 얼마나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이 거짓으로 교회에 관해서 나쁘게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적 카톨릭적인 메스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카톨릭 교회에 관한 나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문명, 그 모든 문명은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러한 저크리스토적인, 저카톨릭적인 모든 메시미디어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있고 증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스스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화와 문명이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문명과 유럽 사회가 커가고 있었던 이 머리돌 자체를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받고 있는 곳들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용감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신념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세상 안에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절대로 파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위 위에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악은 공산주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무신론화에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산치아 속에서도 위대하게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위대한 추기형인 스테피나치 알로이지에께서는 절대로 로마 교회를 버리지 않았고 교황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위험 위협을 느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순교 당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은 이렇지만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테피나츠 주기경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를 파괴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신앙은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사고 방식, 사고 시스템 자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나의 교회와 나의 신앙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테피나츠 주기경님의 모토가 모든 그리스도 계신 자들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 세상의 희망의 표징인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순교자들과, 순교자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총이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이 은총이 흘러나갔습니다. 평화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톨릭 교회의 위대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쇄신될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쇄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도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쇄신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미주고리의 많은 열매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열매들이 세상 곳곳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메주거리에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어떤 인사들도 교황님께서 만드신 이 메주거리 발언 조사위원회를 잘못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메주거리에 관한 긍정적인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자 일입니다 이런 축일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는 우두머리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하고 교회가 쇄신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구해 달라 청합시다. 아멘.